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? 1000년?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.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. 모아서 뭐하게?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.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.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.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.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.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.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.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. CBS의 김현지 기자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첫 소식은요. 네, 자고 나면 오른다는 전 세계적인 비트코인 열풍 뒤로 이 비밀번호를 분실한 사람들의 우픈 얘기가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이 비트코인 지갑에 접속하려면 보안 코드가 필요한데요. 네. 문제는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. 초기 투자자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. 또 당시에는 거래소도 없어서 분실하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. 그래,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답니까? 예, 그래서 이 미국의 32살 한 청년은 쓰레기 매립지 뒤지기를 시도했습니다. 그는 4년 전에 약 40만 원어치의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를 무심코 버렸는데요. 예. 현재 그 하드디스크의 가치가 무려 1264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. 40만 원이 1264억 원? 네네,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그걸 찾겠다고 매립지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시에서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예. 예, 두 번째는 최면요법인데요. 오래전 기억에 접근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건데 이 되찾은 비트코인의 5%를 수수료로 최면술사에게 준다고 합니다. 네. 또 마지막은 코딩 전문가들에게 해킹법을 전수받는 건데요. 수천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그 대가로 지불한답니다. 비트코인 때문에 신종 직업까지 생겨날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다음 뉴스는요. 예, 이 서울과 강릉을 잇는 경강선 KTX가 오늘 정식 개통했습니다. 이제 서울 청량리역에선 86분, 서울역에선 114분 만에 강릉역에 도착하는데요. 예. 기존 열차보다 261분이나 단축됐다고 합니다. 열차에서 영화 한 편 보고 나면 이제 강원도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. 네, 오늘 인기 많았습니까? 네, 오늘 이 개통한 경강선 KTX는 전석 매진됐습니다. 아하. 강릉행 첫차는 410석을 초과한 424석, 서울행 첫차는 407석을 기록했는데요. 오늘 첫 탑승객들은 또 평창올림픽 목도리 같은 기념품도 받으면서 서울과 강릉의 반나절 생활권에 기대감을 더했습니다. 네, 다음 뉴스는요? 네, 캐롤 없는 크리스마스입니다. 사흘 뒤면 크리스마스고 이제 또 연말이잖아요. 예. 근데 예전엔 이 거리에 흘러넘치던 캐롤조차 들리지 않으니까 연말 분위기가 더 다운되고 삭막한 느낌마저 드는데요. 이 캐롤이 사라진 이유가 있었습니다. 먼저 저작권료 때문입니다. 예. 면적이 약 900평 이상인 매장에서는 이 공연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저작권료를 내는 겁니다. 그래도 지금은 소규모 커피숍 같은 매장에선 캐롤을 들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법이 더 까다로워진다네요. 15평 이상인 매장에서도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. 네. 저작권료 또 어떤 이유가 있어요? 예, 정부의 생활소음 규제도 캐롤에 영향을 줬습니다. 아하. 주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은 밖에 스피커를 설치할 경우엔 낮엔 65dB, 야간에는 60dB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. 그런데 일상적인 이 사람의 대화 소리가 60dB, 전화벨 소리는 70dB이라고 합니다. 예. 이를 감안하면 매장에선 캐롤을 틀 수가 없는 거죠. 또 매년 12월이면 출시되던 캐롤 음반도 대중의 취향이 변하면서 그 인기가 떨어진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힙니다. 우리 CBS FM에서는 캐롤 많이 틉니다. 네, 많이 틀어주세요. 수고하셨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김현지 기자였습니다.